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이 제한 조건의 이유로 경비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재심의 결과 연령 조건을 철회해 모두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아파트 근로자가 처해진 근무 환경 살펴보고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승진 노동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대량 해고 사태가 생길 뻔했는데 어떻게 다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아파트 관리를 하면 관리업체나 용역업체를 재계약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5분 31일 날 이제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 이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계약 조건을 경비원하고 미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만 60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조건을 준 거죠. 계약 조건에 그 사람들만 뽑아라라는 조건을 이제 달기로 했던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고용 승계가 되지 않고 그 60세 넘는 사람들이 63세 넘는 사람들은 이제 고용이 이제 안 되는 거 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자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살던 주민들께서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같이 사는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비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입주자 대표 회의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반수 통과가 돼야 되는데 12명이 참가해서 11명 정도가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원천무효화된 겁니다. 그 심의안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분들은 고용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입주자 대표제에서 다시 또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을 넘는 인원을 해고하려던 이유가 그 정말 그 나이 제한 조건 때문인가요? 그게 사실 표면적으로 나이 제한 조건인데 입주자 그 대표회의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보니까 일단은 업체를 선정을 이제 다시 2년짜리를 1년짜리로 하게 된 이유가 그 용역업체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준 비용이 실제 우리 아파트를 위해 쓰인다기보다는 용역업체 이익으로 다 들어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년으로 바꾸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아, 우리 아파트에 나이 드신 분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조금 제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나왔는데 그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니 그 예를 들어 60세 뭐 이하를 고용을 하면 고용보험이 그러고 국민연금이 또 들어간다. 그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63세 이상이 되면 업무 효율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판단을 한 거는 비용 절감, 그리고 업무 효율성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신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29분의 노동자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63세를 넘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해고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노동자의 어떤 존재 이유, 이 자체가 비용 절감이나 이제 업무 효율성, 이것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건드리는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 발생한 거죠. 이게 우리 평상시 때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있는데 그 고려시대 때 보면 왜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이 들으셔가지고 일 못하게 되시면 사내 갖다 버리잖아요. 고려장이요. 네네네. 그 고려장을 이제 사실 말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이걸 경영 측면으로 본다면 딱 비용 절감이나 업무 효율성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량 해고까지도 상황이 연출되는 우가 범해졌던 거죠. 일단 재고용이 돼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로 집단 해고를 하는 경우가 법적 효력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법적 효력을 보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했던 이 관리 규약에 의한 결정이 실제 이 해고를 규정하는 노동법과 어떻게 비견되는지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보면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이제 최고법이고
그리고 헌법에서 직시되어 있는 기본권들에 대한 법률이 상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이제 개인 개인 간의 어떤 문제들을 하는 민법이나 형법들이 이제 하위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아파트 관리 규약과 노동법을 본다면 이 노동법은 헌법 32조, 33조에 보시면 노동기본권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 기본권을 제도화한 게 노동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해고라는 부분이 이 노동법을 살펴봤을 때 위반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관리구역이 아무리 정당하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보면 이 취업규칙에 관한 이제 법률 조항이 있어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조건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변경할 때는 일단 노동자들에게 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과반수 이상에게 해설을 해라라는 규정이 있고 네. 또한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정년을 제한했다는 게 노동자에게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취지도 설명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이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 법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네. 예, 보통은 원청과 하청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위탁업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가 원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인데 여기에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파견법 34조에 해당하는데 사항에 보시면 그 원청과 위탁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어떤 계약을 하고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는 실제 원청 또한 사용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상황은 어떤 수준인가요?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간접고용입니다. 네.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도 아파트에서 유탁을 용역업체에 줄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관리사무소는 또 갱비하고 청소하시는 분을 또 용역업체에 또 유탁을 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 만약에 자치관리를 하더라도 또 갱비나 청소 이런 거는 또 용역업체에 유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용역업체들도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시 정규직인 공무원을 직원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1년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계약 조건으로 해서 계약 조건으로 근로계약 조건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한테 뭔 소리도 못해. 입주민은 뭔가 불만을 제시하면 경비원에게 불만을 제시하면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비원을 갖다 해고하고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지금 경비원들 근무 연수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데요. 예, 짧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고용의 형태를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이러한 것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간접 고용인데 네. 아파트 노동자들이 만약에 재고용되지 않고 이렇게 뭐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 예. 이게 뭐 때문이냐면 노동법에도 이제 개별 노동법과 집단 노동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이라고 하면 노동자 한 명이면 집단이 한 명이면 개별이고 뭐 두 명이면 집단 이 개념은 아니고요. 집단은 노동자들이 단체를 결성했을 때 집단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개별 노동법은 좀 쉬울 것 같고 집단 노동법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에 아까 32조, 33조 이제 노동기본권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노동자들의 집단 결성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큰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를 이제 보통 노동부의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이제 개별노동법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러고
이 어려운 이유가 문제는 법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천차만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은 두 명 이상 해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 해고에 해당해요. 또 특히나 그 사유가 비용 절감이나 업무 효율성이기 때문에 네. 이게 100% 이제 정리 해고에 대한 부분인데 정리 해고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기준이 네 가지로 좀 나눠져요. 그게 네. 이제 첫 번째가 이 아파트 관리를 하기 힘들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정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했냐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 그 기준이 되는 정년 이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했냐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에도 해당 노동자와 협의를 했냐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정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재판에 들어가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재판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서의 편은 노동계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버티질 못합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비용도 버티질 못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별노동법으로는 좀 힘들고 사실 집단노동법이 오히려 쉬운 방법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을 결성하는 건데 이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쉬우냐면 아까 헌법 말씀드렸는데 헌법에 보면 단체 이제 단체를 결성하는 단체권 그리고 단체가 되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라고 단체가 되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런 정리 해고가 발생하는 낌새가 쳐진다 이러면 바로 단체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걸 가지고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교섭을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노동조합 무시하고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하고 되기 전에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 경비원들의 문제 하면 고용 불안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좀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도 부당한 일을 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이지는데 네. 첫째는 이제 입주민 대표나 입주민과의 갈등입니다. 이게 신문 보도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행태는 왜 그래 나왔냐면 간접 고용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이 불안하니까 입주자 대표자분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입주자 대표자분은 그 용역업체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다시 또 재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경비원을 다른 데 돌린다든지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둘째는 부가 업무가 많다는 겁니다. 첫째 경비원이 원래는 방범이나 안전점검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하는 게 이제 최고 많이 힘든 게 택배 받는 거 그다음에 청소하는 거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까지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셋째는 이제 24시간 교대 근무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 예. 지금 현재 경비원들이 그러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근무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월급이 250만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월급이 많이 가니까 관리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휴게 시간을 줘버립니다, 밤에. 네. 그러면 휴게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휴게 시간에도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은 또 나가서 일을 하는 휴게 시간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되는 일만 하고 월급은 작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고충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꼼수를 쓴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 아파트 노동자들이 휴게 시간 그리고 이런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사로도 저희가 좀 많이 접할 수 네. 있는데요.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시간과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아파트 청소하시는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얼만큼 청소하시냐, 몇 평 정도 청소하시냐 네.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상상도 못해요. 이게 과연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 거냐.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 기결되냐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청소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님들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의외로 책임감이 되게 강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1시간이라 하더라도 10분, 20분 밥 먹고 청소하러 가십니다. 또 청소하다 보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게 시간 자체가 그런 자신의 책임감도 그렇고 또 위탁업체가 사실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점심시간 쉬세요. 한마디로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노동강도가 센 노동강도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 경비나 뭐 시설관리직 이런 분들은 사실 휴게시간이 많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위 말해서 민원처리나 사건사고,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긴장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휴게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문제는 이제 아파트에 보면 노동자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아파트 설계 도면만 봐도 이거는 알 수 있는데요. 네. 아파트를 만들 당시에 이런 그 아파트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 자체를 배정을 하잖아요. 심지어 아파트 경비 초소도 제대로 배정을 하지 않고 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게 아파트를 이때까지 만들어 왔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들이 쉬는 공간은 진짜 지하 창고 그러고 아니면 공기 아예 환풍기도 안 돼 있는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쉬시면 오히려 육체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네. 네,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육체 자체가 살려고 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쉬어도 깨림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같이 병행되니까 노동자분의 선택은 에하살이 그냥 초소에서 쉬고 뭐 일 발생하면 빨리 처리하고 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휴게 시간이 아니라 업무 연장선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막 하시다가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상담소에 난중에 퇴사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내가 일한 것 같다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증명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위탁업체들은 뭐 내 책임은 내가 일하라고 했냐 이렇게 발뺌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업무 지시라는 걸 좀 남겨놨어요. 활동 일지 이렇게도 적게 하고.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야 되니까 요새 위탁업체들은 아예 그런 거를 마련해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버려요. 그리고 해고를 또 시킨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분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몇 가지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네. 보통 이분들이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하고 해서 고용이 왜 그럼 1년 이내에 다시 바뀌고 해고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1년 이상 되면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고용보험도 쉽게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1년 이하로 주로 해서 해고를 시키든지 업체를 바꾼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용 불안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크게 용역업체에서 그분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퇴직금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현재 퇴직금이 1년 이상 돼야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걸 하지 말고 월 단위로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한 달 써도 퇴직금은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아마 계약 기간 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경비원들은 고령입니다. 고령 노동자 만 55세 이상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있어도 정기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써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이런 제도를 그 용역업체 아예 그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24시간 교대 근무제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24시간 교대. 이거는 24시간 근무하고 쉬고 하지만 휴게 시간을 억지로 잡아야 하는 거죠. 억지로 잡아야 해서 고용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도를 좀 없애준다 그러면은 훨씬 더 고용 환경이나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제도적으로 좀 방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